공부 외롭고 고독, 사시 구수해봐서 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수험생 격려. 오늘 수능 시험인가 보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능을 하루 앞둔 17일 수험생들에게 잘 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한다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재선 의원과 오찬회 등을 갖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의 51만 명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히어로다. 라며 지금 이 순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모든 수험생 함께 마음 졸이셨을 학부모님과의 선생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올해는 코로나 백신까지 맞아가며 공부하느라 어느 때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라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 저도 사법 시험을 구수한 사람이라 어느 정도 그 기분을 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어김없이 새로운 날이 온다.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라며 모든 부담감과 긴장은 훌훌 떨치고 스스로를 믿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달라고 했다. 2022학년도 수능은 18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396개 시험장에서 50만 9,821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진다. 지난해에 이은 코로나 수능으로 모든 수험생은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수험생 여러분들 다뭐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49번째 시험을 봐서 합격했대요. 한 10년간 공부했죠.